만나면 좋은 친구 MBC. 5월은 가정의 달이라 외식할 일도 많은데 아이들과 같이 가기 좋은 곳 어디 없을까? 와, 진짜 넓다. 아기 의자, 식기 도구까지 엄마 아빠들이 정말 좋아하겠어. 저희는 돈가스를 판매하는 매장이고요. 직접 돈가스 손질부터 고기 작업, 그리고 샐러드, 식사에 나가는 샐러드 소스, 돈가스 소스, 그리고 김치 피클 등 전반적인 식사에 나가는 모든 것들을 다 수제로 만들고 있는 가게입니다. 돈가스 집의 교육농장? 체험 농장이고요. 커피 체험 및 그리고 농장 투어 체험 이런 것들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매장에서 사용하는 고기들은 이제 지역에서 도축을 직접 하시는 가게에서 고기는 받아오고 있고요. 근막을 다 제거를 하고요. 등심 옆에 붙어 있는 덧살들을 다 제거하여 가지고 순수하게 등심 원육만을 손질해서 숙성을 시키고 있습니다. 돈가스라는 메뉴 자체가 전 연령대에서 사랑을 받다 보니까 뭐 어린 아이들을 가지신 부모님들부터 이제 나이가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들까지 다양하게 방문을 해주고 계십니다. 돈가스에 계란, 이번엔 덮밥인가? 고슬고슬한 밥에 바삭한 돈가스라니. 원래 파스타와 필라프 이제 두 가지 메뉴가 있었는데 저희가 직접 수제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돈가스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메뉴에서 없애게 되면서 밥 종류 하나를 추가하면 좋겠다 싶어서 돈가스 덮밥을 하게 되었습니다. 메뉴는 오직 돈가스. 돈가스로 승부한다. 속이 꽉 찬 치즈 돈가스가 정말 탐스럽잖아. 등심 돈가스를 드실 때에는 한 번에 다 자르기보다는 드실 만큼만 그때그때 썰어가지고 드시는 게 원육에 들어있는 육즙 손실을 최대한 줄이면서 맛있게 드시는 방법입니다. 돈가스 덮밥은 마찬가지로 비빔밥처럼 아주 다 비벼서 드시는 것은 아니고요. 드실 만큼만 조금씩 떠가지고 같이 함께 제공되는 와사비와 와사비에 곁들여가지고 드시면 좋습니다. 음식도 맛있고 볼거리도 많아서 아이들이 오면 웃음이 끊이질 않겠어. 가게의 목표는 전반적인 복합 문화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곳에 오시면 아이들과 함께 와서 체험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식사도 할 수 있고 2층에서 차도 마실 수 있으며 두세 시간은 한 번에 다 보내고 가실 수 있는 그런 복합 문화 공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71년도부터라 나보다 나이가 많잖아. 놀이방도 잘 돼 있어서 아이들한테 인기 많겠는데? 저희 가게는 여기 광주에서 71년도부터 돼지갈비 단일 메뉴 하나로 대를 이어서 지금까지 장사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다른 식당은 그 테이블에서 손님들이 직접 구워 드시는데 저희는 주방에서 불의 화력을 일정하게 유지해가지고 맛이 들쑥날쑥 없게 항상 일정한 맛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항상 국산 돼지갈비 통으로
가져와서 여기에서 저희는 저희 작업실이 다 절단을 해서 저희가 포를 떠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간장에다가 그 과일, 그다음 마늘, 생강 넣고 그런 것 다 넣고 저희는 특이하게 한약재를 넣는 게 있어요. 그거는 저희 비법이라 공개는 안 되고 그 육질이 부드럽고 좀 맛이 풍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비법 소스. 50년 맛집의 비결이 여기 있었네. 프라이팬에다가 갈비 넣고 소스를 넣고 그냥 그 완성될 때까지 계속 뒤집으면서 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갈비에 타지도 않고 또 양념의 깊은 맛이 갈비에 잘 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프라이팬에 그 갈비를 졸이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불판이 아닌 프라이팬이라니 바짝 졸이니까 양념이 진하게 배겠는걸. 주방에서 익혀주니까 냄새 걱정도 없고 아이들도 불 때문에 위험할 일 없겠어. 비빔밥은 갈비, 저희 갈비를 졸이고 나면 거기에 양념 소스가 남거든요. 그 소스하고 김치하고 야채 넣어서 볶아드리니까 손님들도 그렇고 특히 애기 손님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돼지갈비 71년도부터 같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메뉴입니다. 비빔밥이. 갈비의 윤기가 장난 아니잖아. 부드럽고 달콤해서 아이들도 잘 먹겠어. 그래도 갈비 드시고 볶음밥에다 갈비를 좀 잘게 썰어가지고 같이 비벼 드시면 맛있더라고요. 한결같은 정성이 오랫동안 사랑받는 이유였구나. 그 어머니 때부터 꾸준히 오시던 분들이 지금은 80대, 90대인 분들도 계시거든요. 또 부모님 손을 잡고 왔던 어린 아이가 이제는 부모가 돼서 자녀의 손을 잡고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때 보면 뿌듯하기도 하고 참 그런 손님들이 기억에 남고 있습니다. 학원가 등에서 필로폰이 섞인 음료를 나눠준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거리를 다니며 중고생들에게 두뇌 활동에 좋은 음료수라며 시음 행사 중이니 마셔보라 권했습니다. 마약 캠페인 설명 듣고 가세요. 마약 캠페인 설명 듣고 가세요. 네, 직접 설명 듣고 가세요. 혹시나 모르는 사람이 음료수를 권했을 때 안 먹는 게 가장 좋기는 한데 불가피하게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근데 마약 성분이 만약에 함유가 되어 있다면 이렇게 색깔이 변색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그 음료는 안전한 겁니다. 저랑은 상관없는 거라 생각했는데 좀 가까워진 것 같아서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마약 이런 걸 섞어서 이렇게 기억력 좋은 막 주스 이런 걸로 좀 유통이 좀 되고 있다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영화에서만 보던 거랑은 다른 모양도 많구나 하고 정말 속기 쉽겠다.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마약류를 사용하는 연령층이 예전에 중년층에서 20, 30대를 비롯해서 10대로까지 굉장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 재활도 중요하지만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마약류를 접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엑스터시라고 부르는 마약입니다. 어떤 거 보면 곰돌이 모양도 있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약인 걸 아는데도 별로 이제 뭐 피로폰 같은 거는 이제 꼽아야 되는데 이걸 그냥 먹으면 되니까 별 거부감이 없죠, 진짜. 환각 증세가 오고요. 이게 좀 더 놀 때 더 재밌게 놀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훨씬 더 심장 박동수도 빨라지고, 그러니까 사람을 더 흥분시키게 만드는 거죠. 2,888알을 뭐 압수했는데 반을 쪼개서 먹기 때문에 한 6천 명 이상이 투약이 가능한 양입니다. 비트코인으로 돈을 보내면 좌표를 보내줍니다. 마약 숨은 곳을 보내주면 거기 가서 직접 찾아가는 방식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으로 거의 이루어집니다. 예전에는 서로 사람이 만났다면 지금은 판매하는 사람과 구매하는 사람이 서로 누군지 모릅니다. 태블릿 PC, 노트북도 다 압수를 하는데 이 안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들, 마약과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다 내용을 확인을 합니다. 전화기도 계속 바꾸고 집도 옮겨 다니고 차도 자기 명의로 안 하고, 그래서 저희가 잡으려면 진짜 뭐 계속 쫓아가는 거죠. 진짜. 지금 작년에 잡은 여자애가 하나 있는데 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 다니면서 매일 하루에 약을 180알씩 먹고 있습니다. 솔직히 끊는 게 아니라 그냥 참고 있는 건데 10년 참다가도 한순간에 무너진 경우도 많이 봤고요. 또 출소하고 나서 일주일 만에 또 마약을 해서 또 잡혀간 것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마약을 하게 되면 인생은 무조건 끝장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기심을 절대 가져서는 안 되고 뭐 출처를 알 수 없는 음식들, 특히 또 술자리에서 잠시 자리를 비우고 돌았을 때 술 같은 것들은 안 먹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목표로 이 그룹에 참여하고 있는지 자기소개 간단하게 쭉 돌아가면서 하고 그룹 시작할게요. 나만 이렇게 치료를 받으러 이 정신과 병원에 왔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 환자분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치료를 했고 어떤 위험이 있고 퇴원을 해서 또 어떻게 지내야 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경험을 나누는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재활 시설에 다니기 시작했을 때, 직장에 나가기 시작했을 때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난사가 잘 되어간다라고 느낄 때에도 심결에 우쭐해져서 약물이나 알코올을 섭하기 쉽다고 한다. 원하는 평범한 삶을 살아가려면 이 구체적인 방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병원의 방침은 지금 하고 있다면 입원을 해서 더 연락 못하게 하고 그런 관리들을 하고, 펜타닐 같은 아편계 약물은 끊었을 때 금단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약들로 그거를 깔아앉히게 되고, 조건반사 제어법이라고 해서 어떤 갈망이 올라왔을 때 그거를 좀 누르기 위해서 하는 치료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그 친구들하고 어울려가지고 호기심에, 나중에는 이제 고독감이 밀려가지고
벗어나기 위해서 마약으로 의존했거든요. 2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나이가. 뭐 심장정지나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또 뭐 주위 사람도 잃어봤고 막 그냥 막 고함지르고 그래 많이 시달렸습니다.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에 중독된 사람들이 거리를 떠도는 모습인데요. 펜타닐은 암 환자에게 투약하는 진통제지만 중독성이 헤로인의 쉬운 배, 모르핀의 100배에 달합니다. 붙이는 패치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흔적도 확인됩니다. 패치를 흡입할 때 사용했던 거지? 네, 맞습니다. 사실 진짜 필요한 분들이 많습니다. 통증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런 분들한테는 펜타닐처럼 조금 이걸 깔아줄 수 있는 게 없는데 이거를 뭐 주사라든지 뭐 태운다든지 이런 다른 방법을 쓰면은 갑자기 농도가 확 올라갈 수가 있고 필로폰을 하면은 이건 업계열 약물이니까 기분을 좋게 만들고 근데 펜타닐을 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밥도 안 먹게 되고요. 숨을 안 쉬어도 상관없을 정도로 만드니까 위험한 거고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기존의 코카인이나 필로폰을 팔 때 이걸 일부러 섞는다고 하거든요. 중독성은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의 제일 문제는 마약 환자가 입원해서 치료받을 수 있는 치료 기간이 굉장히 적습니다.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병원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 병원들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좀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 학생처럼 처방도 없이 장기간 복용을 하게 되면 불안감, 우울감, 약물 의존 등 기본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 없이는 견디지 못하는 병적인 상태가 된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마약류 이러면 예전에는 학교에서도 우리는 마약류 교육 안 해도 돼요 이랬었는데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예방교육이 점점 연령이 어려져야만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요즘 연예인들도 마약 많이 하잖아요. 뉴스나 부모님한테 많이 들었어요. 마약은 중독성이 심해서 뇌세포도 없어지고 위험한 것 같아요. 자기 자신 몸도 망가지고 다른 주변 사람들도 좀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처음 했을 때 그 강렬한 기억이 우리 뇌 속에 완전히 각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기억 때문에 몇십 년을 잊고 살았다가도 다시 마약을 접할 수 있게 됩니다. 제대로 된 인생을 솔직히 살 수가 없습니다. 뭐 언어도 망가지게 되고 뭐 뇌도 손상이 많기 때문에 약을 하는 사람들 만약 알고 있다면 자수를 권유하거나 치료를 권유해서 빨리 조기에 끊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 학생 수에 비하면 아직도 마약류 예방 교육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예방 교육이 많이 실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새소리가 들리는 이곳에 아이들을 연구하는 한 남자가 있으니 해마다 찾아오는 가정의 달 5월입니다. 매번 똑같은 곳, 똑같은 관광지 많이 지겨우셨죠?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자연 속에서 숨 쉴 수 있는 그런 곳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채널 고정! 빨리 가야겠다. 책을... 전주 도심 속 숲에는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가 있다. 맑은 공기 마시며 꽃과 푸른 장난감이 되는 자연 속 숲속 놀이터. 지금 가보자. 아파트 숲을 지나면 전주의 남쪽에 학산이 있는데요. 이곳에 아이들의 생태 놀이터가 있습니다. 아, 이쯤이면 다 온 것 같은데. 다 온 것 같은데. 어디지?
놀기 전에 쭉쭉 준비 운동. 아이들이 몸풀기를 하며 신났는데요. 더 신난 분 여기 있네요. 선생님, 여기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 이거 진짜 맞아요? 네, 맞아요. 아니, 뭔 줄 알고 왔다고 하는 거야? 여기 숙참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곳에서는 아이들과 숲을 느끼고 즐길 수 있어요. 저도 그럼 여기서 숲을 느낄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느껴보시죠. Let's go. 이곳은 자연이 준 생태학습장. 본격적으로 탐험에 나서는데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유아숲 지도사는 몸을 낮췄습니다. 날돌이 친구들, 강돌이 친구들 못 봤죠? 네. 가서 궁금하죠? 네. 가서 볼까요? 네. 그런데 우리는 숲의 손님이지. 숲의 주인이 아니잖아. 조용히 해줘야겠지. 지금 이맘때 관찰되는 숲속 친구는? 오, 신기한 도룡뇽과 물에 뜬 소금쟁이. 알에서 부화한 지 6일차 된 토실토실한 올챙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렇게 올챙이랑 도룡뇽을 만나봤죠? 그럼 우리가 자연 보호를 위해 물도 깨끗이 하고 쓰레기도 버리지 않아야겠죠? 잘할 수 있죠? 잡고 놓아줘야 한다는 말을 친구들과 서로 하며 자연과 상생을 몸소 체험하고 있네요. 다시 물에 넣어서 채우다. 선생님, 이게 움직여요. 오, 그렇지. 살아있으니까 움직여. 얘는 누구니? 도룡뇽 잡았어요. 잡았어? 우와, 도룡뇽도 잡았어요. 도룡뇽 이제 보내줘야 돼.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이들에게 모든 감각 기능을 통해 자연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자연을 배우고 그 자연을 통해 정서혁명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전주시 홈페이지에 신청만 하면 전문 유아숲 지도사와 함께 생태체험을 할 수 있는데요. 생태체험에 나쁜 날씨는 없어서 비 오는 날도 진행되고요. 모든 자연물은 관찰하는 대상이 된답니다. 와, 올챙이 잡히는 거 보세요. 저 어렸을 때는 이 올챙이 쉽게 만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좀 그렇지가 않잖아요. 여기 오니까 올챙이, 도롱뇽, 소금쟁이까지 다양한 동물들을 만나볼 수 있으니까 너무 좋거든요. 연우야, 이렇게 올챙이 밖에서 잡아보니까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신기하고 꼬리가 끄끈끈거리는 걸 처음 보니까 신기했어요. 올챙이도 보고 도룡뇽도 보고 소금쟁이도 보고 재밌었어요. 이제 숲속 자연 놀이터로 가는 길. 아이들의 목소리가 온 숲을 덮는데요. 흔들다리와 밧줄을 건너 균형잡기를 하는 신체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심신을 단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 뛰어놀던 모습들이 어른이 돼서도 기억에 나듯이 친환경적인 놀이시설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습니다. 풀과 벌레를 관찰하며 자연을 배우며 숲에서 잘 놀고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는 체험원입니다. 너 이렇게 놀이터 밟은 적 있어? 네! 진짜? 우와! 민달팽이야? 어때? 촉촉하지? 민달팽이는 몸집이 없어서 이렇게 촉촉함이 필요한 거야. 유치원에서 맨날 보니까 밖에서 노니까 더 좋아요. 책에서만 보던 우리 도롱뇽도 진짜로 보고 실제로 보고 또 민달팽이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관찰력과 탐구력도 엄청 성장할 것 같습니다. 숲 체험하러! 전주의 관광 핫플레이스 덕진공원에 아이들을 위한 숲이 있습니다. 덕진공원이 이렇게 변화들이야. 연못옆 나무 우거진 곳이 바로 아이들의 숲속 놀이터죠. 어른도 신난 이곳에서 아이들은 더 신났는데요. 이곳에서는 아이들의 놀 권리가 무한대로 보장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야호 맘껏 놀이터죠. 와, 우리 친구들 재밌겠다. 친구, 진짜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집 앞에 놀이터보다 훨씬 재밌어요. 얘들아, 우리 자연물 만나러 할 건데 주변에 있는 돌, 꽃, 자연물들 모두 가지고 오세요.
마음껏 숲에서 진행되는 만다라 활동은 지형을 활용해 공간 지각 능력을 키워주고 자연의 세상을 발견하고 탐구하는 것을 배울 수 있게 해준답니다. 예쁜 꽃, 자 손, 네. 두 손이에요. 잘 봤어요. 두 손 여기 있습니다. 꽃잎 하나 둘 모아 아이들이 협동심 발휘해 만다라를 완성하면 성취감을 제대로 느끼겠죠. 16개 여기다 놔줘. 예쁘게 16개. 또 한쪽에서 접시 그림에 자연물 음식 만들기가 한창이네요. 와, 우리 친구들 지금 꽃 가지고 뭐 만들고 있는지 말해줄 수 있어요? 뭐 만들고 있어요? 저쪽이야. 포이야. 김치볶음밥을 만들었어요. 와, 김치볶음밥 너무 맛있겠다. 이거 누구 줄 거야? 눈 아픈 사람한테 줄 거예요. 눈 아픈 사람한테? 네. 오늘 연우 생일이었단 말이야. 와. 그래서 오늘 연우가 네잎클로버도 엄청 많이 주었어. 그래요? 아이들이 자연물을 직접 만지고 경험하면서 아이들이 모습이 너무 밝아 보여서 저도 마음이 너무 좋아요. 창의성과 호기심을 기르기엔 낙서 한 판이 최고죠. 자유롭게 뛰어놀고 신나게 구르면 대근육 신체 운동이 저절로 됩니다. 친구들 오늘 재밌었어요? 네!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네! 자, 다음에 또 오고 싶은 사람 손! 네! 자! 엄마, 아빠 여기 또 놀러 와요! 숲에서 자연을 배우고 살아있는 생명을 관찰하며 신나는 놀이를 할 수 있는 숲놀이터. 5월엔 아이들과 함께 숲으로 고고! 설렘, 막연한 두려움까지 한 대에 모아 축복하고 응원하는 시간. 어른이 되는 통과 의례, 전통 성인식 현장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초록빛 가득한 5월의 캠퍼스, 그보다 더 싱그러운 이들이 있었으니 올해 20살이 된 새내기들입니다. 신혁 씨와 수지 씨는 같은 과 친구인데요. 공부하랴 여러 대학생활하랴 정신없을 것 같은데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일단 학과 성적이 일단 제일 고민이긴 합니다. 근데 학교 성적도 성적이지만 학교 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가 지금 제일 고민이고, 앞으로 뭐 졸업은 앞으로 좀 많이 남았지만 졸업 후에도 뭘 해야 될지가 지금 고민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1년, 적어도 1년 뒤에 일본을 갈 생각이기에 제가 일본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면 좋고 또 어떤 일을 하면 좋을지 미래에 대한 고민이 좀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신입생 20살은 마냥 신날 것 같은데 속이 깊네요. 그 책임감이 좀 많이 느껴지는 게, 일단 고등학교 때랑은 다른 게 일단 성인이 된 거기 때문에 일단 제 책임이 일단 많이 늘어난 것 같고,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지금 걱정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여행? 이제 아무래도 학생 때는 꼭 보호자가 이제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20살 때는 진짜 친구와 단둘이서 뭐 서울이든 어디든 이렇게 짧게 여행이라도 같이 가보고 싶어요. 그런 20살들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바로 전통 성년식인데요. 몇 년 만에 대면으로 치러지는 성년식. 벌써 고풍스런 느낌의 축하 분위기가 가득하죠. 올해 51회째를 맞고 있는데요. 2004년생이 그 주인공들입니다.
옛날부터도 남자 나이 15, 20 사이에 성년 일회를 행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 3년여 동안 멈춰 있던 것을 올해 제주시가 주최하고 제주향교가 주관을 해서 51회 성년이날 기념 행사를 제주향교에서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남녀 10명이 참여했는데요. 전통 성년식에서는 성인이 된 남자는 관자, 여자는 계자라고 불립니다. 도포와 가세 이르기까지 전통 의복이 놓여 있는데요. 전통 성년식은 처음이라 조금은 낯설고 긴장될 것 같네요. 좀 더 성숙해지고 좀 더 성실해져야 하고 좀 더 노력해야 하고 또 좀 더 용기 있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게 조금 성년이 되는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학생들도 색동적 오리를 곱게 차려입었네요. 색다른 경험을 하는 것 같아서 좀 떨려요, 많이. 신기하기도 하고 새로운 경험이라고 특별하기도 하고.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보호자가 필요한 아이에서 스스로 당당히 설 수 있는 어른으로 넘어가는 분기점. 그게 20살이죠. 인생에 딱 한 번, 그 순간을 기념하는 게 얼마나 특별할까요? 뿌듯하죠. 너무 뿌듯하고 너무 기쁩니다. 요즘 현대사회에 이런 행사를 올 수 있는 것만도 너무 감동스러워요. 우리의 전통 성년식은 일제강점기와 개화기를 거치며 사라졌다 1970년대 부활해 지금에 이르고 있는데요. 올바른 가치관을 지닌 참 어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응원하는 아름다운 의례입니다. 남자는 관리라 해서 상투를 틀어 갓을 씌워주고 여자는 계리라 하여 쪽을 지고 비녀를 꽂아줍니다. 게다가 어른의 복식으로 세 번 갈아입어 삼가례라고 합니다. 처음 갈아입는 이식을 아동에서 도령으로 변하는 과정이고 도령에서 또 청년으로 그리고 마지막은 관복을 입혀서 장원급제라든가 사회인이 됐다는 이식으로서 마지막 옷을 갈아입고 있습니다. 의복 하나하나 과정의 순간순간이 다 의미가 있고 정성이 가득하네요. 집에서 있다가 관에 들어갈 때는 옷을 관복에 또 좀 예식을 갖춰가지고 좀 우리가 저 평상시에서 우리가 저 마이가 입듯 마이로 입듯 이렇게 이 관복을 입는 겁니다. 짙은색 관복으로 갈아입으니 느낌이 확 달라지네요. 우리 여학생들도 뭔가 어른의 기품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역시 남자 어른 하면 갓을 빼놓을 수 없죠. 왠지 어색하기도 해서 웃음이 나네요. 다음은 어른이 예복을 입히는 참가를 행하겠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천천히 진행되는 절차. 우리 학생들 어떤가요? 복잡하고 좀 어려워요. 그 과정 속에서 어른이 돼가는 법을 조금씩 알아가겠죠? 이젠 마지막 의복으로 갈아입었는데요. 어머나, 너무 멋지네요. 그 과거 시험에서 이제 관직을 받고 보양에 이제 잔치죠, 잔치. 이제 마을 사람들한테 이제 관직을 받았다는 이제 신고. 이제 그런 이제 절차를 밟는 겁니다. 여학생들은 홀리복 차림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이제는 어엿한 어른의 차림이 돼가고 있네요. 남학생들에겐 사모를 씌워주고 여학생들은 쪽과 비녀, 족두리로 머리를 올려줍니다. 너희는 이제 어른이 옷을 다 갖추었다. 동기간에 우애하고 이 세상에
아름다운 덕을 빠짐없이 이루러 건강하게 오래도록 수를 누려서 하늘이 주는 경사를 모두 받들지어다. 이제 술로서 예를 다하면 성년식도 마무리가 다 돼갑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어떤 걸까요? 조금은 두렵지만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며 당당한 사회인으로 살아가는 거겠죠. 오늘 성년식을 치른 학생들 어떤 마음일까요? 제가 하고자 하는 일에 자격증 준비와 또 제가 세울 수 있는 목표를 이제 정해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일에 잘할 수 있도록 계획합니다. 이 19년 이때 동안 뭘 어떻게 살아왔는지 좀 돌아보는 계기도 됐고, 그러면서 제 성인 이제 20대부터 30대까지 좀 더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세운 다음에 후회 없는 20대를 보낼 것 같습니다. 어른의 보호 아래 자라다 이제 어엿하게 세상에 서게 되는 날, 성년식은 참 나가 돼가는 아름다운 순간일 겁니다. 올해 성년이 된 세상의 모든 20살들을 응원합니다. 맛에 취하고 인심에 반하는 산중나물 큰 잔치가 떠들썩하게 열렸습니다. 원주로 찾아온 강원 산나물 어울림 한마당 축제 현장으로 가봅니다. 어디를 보아도 푸르고 싱그러운 실록의달 5월 이맘때 물 맑은 원주 산골엔 신선한 산나물이 지천인데요. 아유. 아니 지금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깊은 산까지 올라오셔가지고, 아니 이게 산나물이나 좀 캐러오나 했는데, 아니 이게 웬일이야? 신봤다! 바로 해발 800m 산속 산양삼 농가인데요. 나 이거 너무 좋은 거 먹는 거 아니야?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좀 먹겠습니다. 이게 지금 삼에서 나는 맛인지 줄기가 입에서 나는 맛인지 모르겠는데, 뭔가 달콤한 게 진짜 이렇게 씹히는 맛이 있고요. 아니 근데 대표님, 이게 원래 산양삼은 이렇게 뭐 꼭 굳이 아침 일찍 이렇게 캐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오늘은 산나물 한마당 축제장을 지금 가려고 이렇게 바쁘게 서둘고 있습니다. 아, 네. 아 오늘 네. 그 산나물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 거기 가세요? 네. 그러면은 빨리 캐가지고 저희 산나물 축제장을 함께 가보시죠. 뭐니 뭐니 해도 산나물 하면 청정 강원산지에서 생산되는 산양삼을 빼놓을 수 없겠죠. 산양삼으로 봄 기운 물씬 받고 오늘의 진짜 목적지 강원 산나물 축제 현장을 방문하기로 했는데요. 이처럼 신선한 산나물들이 한데 모이는 강원 산나물 축제 현장. 일단 우리 강원 산나물 어울림 한마당 어떤 축제인지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저희 2023 강원 산나물 어울림 한마당은 저희가 2016년부터 해왔던 행사입니다. 강원도의 임업인들의 그 소득을 좀 증진시키고자 좀 우리 강원도 산나물이 청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장터 마련을 통해서 강원도민들의 소득이 좀 많이 증대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어떤 뭐 볼거리, 구경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 이런 것들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안내 좀 해주세요. 네. 현재 이 행사장에는 45개 임업인과 생산자 단체 그리고 기관들이 참여해 주셨고요. 지금 뭐 행사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불 예방을 위한 산불 예방 캠페인, 좀 이따가 2시쯤에는 산나물 시연 시식회가 또 있습니다. 잠시 후에 오후에는 이제 경품 추천도 있고요. 경매 행사도 했었고 산나물 이름 알아맞추기 OX 퀴즈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너무너무 볼거리들, 먹을거리들, 즐길거리가 다양한 것 같으니까 제가 한번 가서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Let's go! 싱싱한 강원도산 산나물을 마음껏 맛볼 수 있는 강원 산나물 축제가 올해는 원주에서 열렸습니다. 시선을 사로잡는 싱싱한 산나물과 식품들, 싱그러운 봄 기운 따라 많은 분들이 축제장을 찾아줬는데요. 푸르르다. 푸르러요.
우리 강원도가 이 테이블 위에 다 올라와 있네. 아니 오늘 어떤 또 강원 산나물들, 신선한 강원 산나물들을 가지고 오셨어요? 아, 강원도에서 대표적으로 생산되는 제품은 전부 다 있습니다. 전부 다? 예, 예, 능계승마. 능계승마. 고음치. 고음치. 예, 명이나물. 아. 예, 잔대순. 예, 다 있습니다. 골고루. 그러면은 우리 강원 산나물, 사실 뭐 산나물이 강원도에서만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 예. 강원 산나물이 좋은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첫째로 일교차가 심하고 예. 또 고온이다 보니까 예. 향이 다른 지역보다는 향이 아주 월등히 좋습니다. 오, 그래요. 예, 곰치도 그렇고 명이도 그렇고 모든 생나물이 예. 그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이 있는데 네. 그 향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 이거 뭐 달짝지근 맛있는 냄새가 나가지고 그냥 지나칠 수가 있어야지. 아, 여기는 뭐 못 파는데요? 여기는 장아찌요. 장아찌? 예. 요거 다 이 그 강원도 산나물로 예. 만든? 강원도에서만 나오는 산나물로 한 거예요. 에, 이렇게 간장이나 이런 거에다 싹 예, 절여가지고. 예. 요거 요즘 먹어봐도 돼요? 예. 먹어봐도 돼요? 아. 와. 이게 원래 이렇게 장아찌로 담그면 네. 왠지 양념의 명이 향이 더 죽을 것 같은데 아니요 살아있어요 오히려 더 향긋한 것 같아요 도내 임업인들이 직접 생산한 산나물과 산약초 토종꿀 아이스크림까지 시식도 하고 산나물을 활용한 음식도 야무지게 먹어봤는데요 산지 직거래에 신선한 데다가 저렴하기까지 하니 이보다 좋을 수 있으리? 강원 산나물 어울리고 한마당에서 또 양손 가득 이렇게 듬뿍듬뿍 아니 뭘 사셨어요? 네 저기 엄나무순하고 네. 여기 저기 산나물 아니 근데 두 분 어디서 오셨어요? 군포에서 왔어요 군포면? 네 군포 경기도 군포? 네네 네. 아니 경기도 군포에서 나물 사러 여기 강원도까지 네, 오셨어? 네 왔어요 연휴라 네. 어떻게 여기 와서 강원 산나물 이렇게 딱 구매해보시니까 이 좋지요. 강원 산나물 어떤 것 같아요? 좋고 신기해요 신신하고 종류도 많고 네. 재미도 있네요 아 그렇구나 네. 아니 요거 비싸요, 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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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싸요. 엄청 싸요. 예예. 예. 그지. 국보에는 비싸더라고 이거 산나물. 요거 어떻게 해서 드실 생각이에요? 뭐 고기에 쌈도 싸 먹고 부쳐서도 먹고 엄마가 해주는 대로 먹어야죠. 아 우리 어머니. 그럼 우리 잘해요. 아들을 위해서 뭐 해주실 거예요? 이거 해서 고기 쌈 싸 먹어야죠. 그치. 저녁에 삼겹살하고. 아, 아 예, 쌈. 그치 고기 딱 구워가지고 강원 산나물이랑 쌈싸 딱 먹으면은 그 맛이 기가 막혀. 네네네. 네, 네. 자 또 이 강원 산나물 축제에서 먹방을 갑자기 찍으신. 네, 네. 아니 산나물 엄청 드시더라고요. 아 맛있어가지고요 너무 답니다. 아 그래요? 네 너무 달아가지고 네.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아 이게 나물인데 달아요? 어 예 답니다. 너무 답니다. 아 쌉싸름하지 않고요? 아 전혀 쌉싸름하지 않습니다. 맛을 보시죠. 아 저도 한번 먹어볼까요? 네. 네. 이게 아 이게 아무리 그래도 이게 달 수가 없어요. 홍천 내천. 놀라실 겁니다. 네, 홍천 내촌. 달아. 네, 너무 달더라고요. 진짜 달아요. 아 와서 둘러보시니까 어떤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네. 나물들 종류도 네. 보고 네. 저렴하게 살 수도 있고 해가지고. 아 저렴한가요? 네. 저렴한 거 아닌가요? 아, 잘 모르시는구나. 야, 네 기분이 저렴한 기분이에요. 네. 아 그래. 아니 근데 지금 보니까 막 뭘 적으시더라고. 뭐 적으신 거예요? 어 집에 네. 택배로 좀 보내드리려고. 택배로 보내드리려고? 네. 어떤 거 어떤 거? 일단은 여기 네. 명이나물. 명이나물. 네. 찍어보세요. 아 이거 찍으라고 찍으라고. 예. 달라. 또 달라요? 아 여사님 안 드렸네. 괜찮네. 어? 진짜 고기랑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맛이 달라. 네. 자 우리 강원 산나물의 매력 어떤 게 있는 것 같습니까? 일단 산에서 높은 곳에서 재배를 하다 보니까 네. 신선도가 너무 좋고요. 네. 그리고 맛 또한 보장을 할 수 있는 게 또 치약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그래서 너무 여기 분들이 친절하시고 또 서비스도 더문을 네. 주시니까 어. 너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이번 거의 뭐 산나물 축제에서 파견하신 분 아닌가 힘스러울 정도로 싱그러운 산나물 향연에 시식이 한창인 가운데 축제장 한 켠엔 산나물 인기 투표가 진행됐는데요. 뿐만 아니라 화분 판매와 나무시계나 도마 같은 목제품 판매까지 진행됐습니다. 최근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입은 도내 임업인들을 위한 캠페인도 진행됐으니 아니 지금 다들 뭐 산나물 맛보고 뭐 팔고 사고 막 정신없는데 오늘 산불 홍보를 하기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산불 홍보요? 산불 홍보하면 어떡합니까? 아, 산불 예방. 예방을 홍보하러 예. 그렇습니다. 네네.
그 산불이 진짜 저희가 뭐 맛있는 산나물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이 지구를 위해서라도 산불 방지가 진짜 중요할 것 같은데 근데 구체적으로 뭐 산불을 좀 조심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개방된 등산로를 이용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논밭드럼 소각을 자제해 주시고 산에 굳이 가셔야 된다면 이나물질을 가져가지 마시고 그럼 만약에 산에 내가 갔는데 정말 실수로 불이 뭐 나기 시작했다. 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있는 나뭇가지들을 이용해서 먼저 초기 진화를 해주시는데 만약에 더 확산이 된다면 먼저 빠른 신고와 함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는 게 우선입니다. 이처럼 맛있는 산나물을 맛보려면 산불 예방은 필수겠죠. 산나물 축제에 먹거리가 빠지면 섭하죠. 음식 냄새가 솔솔 풍겨오는데 뚜러미에다가 연어 훈제 연어를 말아가지고 이렇게 달달 소스를 뿌려서 맑은 공기 청명한 하늘 아래 재배된 싱싱한 강원산 산나물 요리에 맛과 건강 제대로 챙겨가는데요. 흥겨운 멋과 맛을 제대로 만끽한 하루였습니다. 강원산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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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산나물 최고예요! 아지랑 길